61번. 한국 대학생이, 근데 어떤 학생? 머물렀는데, 뉴욕에 머물렀던. 몇 달 동안 머물렀던 학생이 was amazed. 놀랐죠? 놀라게 만든 게 아니라 놀란 거죠. 그 뒤에 이건 이유를 나타내죠. 왜 놀랐어? 발견해서 놀랐죠. 데디아를. 네, 데디아 발견 놀랐죠. 놀라게 했냐면,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걸 발견해 놀랐죠. 근데 뭐에 관심이 없어? 앞쪽에 했던 질문이네. 뭐에? 얼마나 좋거나 나쁜지, 그의 영어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As long as는 뜻이 뭐뭐 하는 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뭐 하는 한. 그가, 그의 의미를, 이게 보호라서, 형용사 나왔지?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한, 네, 그 영어가 뛰어난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의미만 전달이 되면 된다. 아,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접속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는 중이거든. 절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접속사 위주로만 보면, 얘도 접속사고요. 얘도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죠. 의문사긴 하지만, 또 얘도 접속사죠. 그죠. 문장이 접속사가 있으면 복잡해지거든. 아, 문법적으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형용사 역할하는 접속사고, 관계대명사니까. 얘는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고, 얘도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로 의문사 플러스 주용사의 역할하고 있고, 얘는 그냥 문장을 연결해준 접속사죠. 네, 질문 어렵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석해보고 문장이 접속사 있으면 문장이 복잡해 보입니다. 네, 그냥 볼까? concerning about이야. 보통 when it comes to도 about이고요. when it comes to. 아까 무엇을 할 때 as to도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 보겠네. 어쨌든 이것도 about이죠. 네, 뭐에 관해서 나쁜 행동을 하는, 그리고 감정적으로 디스터브 되어진 거친 아이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죠. 또 호로 꾸며주고 있네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야? 뭘 가지는데? 무관심하거나 또는 cruel. cruel이 뭐니? 잔인한, 잔혹한, 약간 잔인한 놈이 생각. 아무튼 부모, 약간 좀 폭력적인 부모를 가진, 감정적으로 내 디스터브 되어진 아이들이나 잘못 행동하는 아이들에 관해서, 행동에 관해서, 아이들에 관해서, 그것은 종종 관찰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사이키아트리스트가 뭐죠? 사이코는 사이크 하면 보통 심리 관련된 거잖아. 뭐지? 심리치료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심리치료자들에 의해서 관찰되어진. 25죠? 25죠? 주어죠. 대대가 진짜 주어죠. 뭐가 관찰되어지냐면, 대대가 관찰되어지죠. 뭐가? 그들이 주장한다는 거지. 뭘 주장해? 이 나쁜 부모들이 정말로 좋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는데 뭘 비난해? 그들 자신을 비난하는 거지. 뭐에 대해서? 그들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를 자악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내용이 이런 얘기죠. 문장 다시 한번 다시 문장을 잘라볼게. 문장을 자르자면, 네. 접속사 위주로 다시 보겠습니다. 꾸며주는 접속사, 그리고 네, 주어 역할하는 접속사, insist의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자, 네, 다시 하겠습니다. 6가지만 할 거라서 반복적으로 할게요. 근데 뭐에 관해서? 잘못 행동하는, 그리고 감정적으로 디스터브도 뭐라고요? 원래 디스터브가 뭐래? 원래 뜻은? 방해하듯이. 방해받는 아이들. 아죠? 그니까, 네, 방해하는 아이들에 관해서.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야? 가지는데 뭘 가지는? 무관심하거나 또는 잔인한 부모들을 갖는 아이에 관해서 그것은 종종 관찰되어진다. 심리치료사들에 의해서 대대 관찰되어지죠. 그 아이들이 주장하기를, 이 나쁜 부모들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들 자신을 비난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부모의 잘못에서. 부모 탓인데 자기 탓하는 거죠. 네, 323번. 네,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죠. 전문가는 한 전문가가 스페큘레이트 했대. 스페큘레이트? 생각. 생각했다. 대디아를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심페이츠가 일단 이거 초초화 경우 한번 해볼까요? 투투 나왔지? 투투가 뭐죠? 너무나 엉망해서 못 말 수 없다죠. 그쵸? 네, 뭐라고 해서? 너무나 빨리 자라서 뭐 할 수 없다고. 흡수하는데 복잡한 언어 시스템을 흡수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반면에 그들의 뇌는 여전히 뭐 하는 거야? 플렉서블. 리럽트 용법까지 들어왔네요. 유연하다는 거죠. 뭐 할 만큼? 언어를 배울 만큼? 네, 충분히 유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여전히 괜찮은데 너무나 빨리 자라니까 그런다는 얘기인가? 갑자기 왜 이랬지? 아무튼 다시 볼게. 네, 접속사 다시 보겠습니다. 네,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스페큘레이티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그 다음에 네, 기한 접속사, 부사적 접속사라고 하지 보통. 네, 두 가지 위주로 볼게요. 네, 다시 해볼까? 한 전문가가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어? 심팬치들이 너무나 빨리 자라서 복잡한 언어 시스템을 흡수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지. 뭐할 반면에 그들의 뇌는 여전히 유연한 반면에 뭐할 만큼 새로운 언어를 충분히 배울 만큼 유연한 반면에. 네, 364번. 네. 나는 확실하지 않다. 대대 확실하지 않는다. 나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 모의 사람들, 나의 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여기 나올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혹시 모르지만 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모를 수 있다는 건 항상 의심해봐야지. 가져보일 수 있을지 항상 의심해봐야 되죠. 아닐 수도 있고요. 심지어 뭐 했을 거라고. 인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트거든요. 뭐지? 심지어 샜는데 그것의 사이클을 샜었을까라는 걸 확실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계속 들어볼게요. 그리고 나는 똑같이 확신하지 못하죠. 뭘 확신하지 못해. 또 역시 조심해보고. 내가 알아차렸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대디아를. 태양이 더 멀리에서 뜬다는 것을. 어디에? 북쪽에. 뭐 할 때까지? 여름에 하지 하지 이후에 그것이 뭐 할 때까지? 어디로? 남쪽 방향으로 다시 리타이어 뭐죠? 원래 이게 은퇴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근데 이 리가 이 백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남쪽 방향으로 백 뭐 한다는 거니? 돌아가고 물러날 때까지 시작할 때까지죠. 아, 이게 뭐 얘기하는 걸까?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모판을 붙어 있네. 네, 다시 한번 해볼까? 나눠서 해볼게요. 네, 나눠서 봅시다. 나는 확실하지 못한다. 나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샜었을지 모를. 그것의 사이클의 날들을 샜을지 확신을 못한다. 가정법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사이클이란 말은 그 태양의 사이클 얘기하는 거 있지. 며칠은 30일, 28일 뭐 이런 것들을. 그 나는 똑같이 확신하지 못하죠. 뭘 확신하지 못해? 내가 알아차렸을지 확신하지 못하죠. 뭐를? 해가 뜨는데 더 멀리 북쪽에서 뜬다는 것을. 그죠? 뭐 할 때까지? 하지 이후에 그것이 남쪽 다시 물러날 때까지 더 북쪽에서 뜬다는 것을 알아차렸을까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과학이 예전에도 발전했다 현대인보다 이런 얘기를 밑에 깔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느낌이고요. 아무튼 가능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가능법 과거완료고요. 365번. 네, 또 하나. 또 다른 당황함. 뭐해? 많은 사람들의 당황함. 뭐로부터해? 다른 나로부터해. 다른 나로 온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해. 또 다른 당혹스러움은 대대하다. 뭐일지라도 미국인들이 그들을 포함 받아들일지라도, 따뜻하게 받아들일지라도, 그들의
어,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따뜻하게 받아들일지라도 그들은 demonstrate 뭐하잖아? 보여주지 않는데 높은 정도의 뭘 보여주잖아? courtesy. courtesy 뭐죠? 어, 예의와 예절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 한다면? 그것이 요구한다면? 뭘 요구한다면? 많은? 어, 많은 타임.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안 돼.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치? 네, 이것도 다시 접속사 위주로 보는 중인데요. 여기서 접속사 보면 that boy 같은 접속사 쓰였고요.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있었는데. 아, although. 양보의 접속사가 그때 껴들어갔고, 네, 사육 들어갔죠. 여기까지 사육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대세 따른 조동사는 일로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if란 접속사 또 들어갔죠. 문장이 복잡해지죠. 어, 단어 다시 해볼까? 또 다른, 아, 당황스러움. 많은 사람들,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의 또 다른 당황스러움. 대대하다, 보어, 뭐일지라도. 미국인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포함할지라도, 받아들일지라도, exclude들과 반대말이지. 받아들일지라도, 그들의 개인적인 매일매일 삶에서. 그럴지라도 그들은 뭐 보여주지 않는데 뭘 보여주잖아? 높은 정도의 courtesy. 예의와 예절을 보이지 않죠. 만약 그 예절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한다면, 뭘 요구한다면?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면. 네, 366번. 그것은, 아, 애처롭다. 이 펄시가 이게 필링이라 치거든요.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아, 텔레파시가 뭐냐, 텔레파시. 멀리서도 뭔가 느껴지는 거잖아. 이 텔레가 멀다는 얘기야. 그리고 멀리서 느껴지는 얘기야. 어펄스는 뭐냐면요, 어가 나시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거야. 반감, 뭐 무감함.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팔씨 들어가면 뭘까? 아, 심펄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심이 같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니? 심펄스라면 동감이에요, 동감. 그치? 또 하나 더 하면 엠펄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네, 엠펄스는 뭐냐면 이 IM이 i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거의 감정이입, 동감보다 더 세.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단어 들어갑니다. 네, 펄스라는 단어 알려주고요. 다시 형용사죠? 그것은 뭐다? 감정이 생기고 애처로운 것이다. 뭐하는 게? 가짜 주어죠. 뭐하는 게? 보는 게. 나이든 부자 사업가를 보는 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앞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업가 어떤 사람이냐면 뭐로부터? 일과 걱정. 젊은 시절의 일과 걱정으로부터 이 후 다음에 주격 강의도 동사를 일로 가는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 어, 소화불량이 된 거죠. 돈 버느라고 걱정하려고 소화불량이 걸렸어.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단지 먹는데 뭘 먹어? 마른? 말린? 토스트만 먹는 거죠. 그리고 마시는 건 단지 물만 마시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그의 어, careless 부주의야. 무관심한 손님들은 즐기는 동안에죠. 뭐를? 피스트. 축제를. 근데 어떤 축제? 그가 제공했던 축제. 그러니까 저, 밑에 깔리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너무 걱정하고 살지 말라. 일만하고 살지 말라. 깔리는 거죠. 그치? 네, 이것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긴 그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문장에 껴있는 문장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건데, 관계대명사 접속사죠? so that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while도 접속사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도 관계대명사가 생각되는, 접속사가 생각되는 파트죠. 문장이 이런 식으로 길어진다. 네, 마지막 빨리 볼게. 빨리 정리할게요. 네, 그래서 애처롭다 보는 게, 나이든 부유한 사업가를 보는 게, 근데 일과 젊은 시절의 걱정으로부터, 네, 뭐라 되었던? 다이스페틱이 뭐라고 했죠? 소화불량이 된. 또 대, 아까 대단 얘기하는데. 또 뭘 하는 거야? 그가 단지 먹을 수만 있다는 것을. 마른 토스트만을. 그 마시는데 단지 물만 마시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그의 부주의한 손님들은 즐기는 동안에 축제를 그가 제공했던.